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신고 이제 160페이지 보시면은, 자, 문제 4번. 요 4번도 이제, 자, 28회 때, 자, 28회 때 나왔던 문제니까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인데, 법령상, 자, 신고대사,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 시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고대상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은 간단하게 시험 문제 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인 간의 거래를 중개했다. 그럼 이제 매도 매수인 갑을이면 우리 개업공사가 병. 그리고 이제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을 때 해당 개업공사, 여기다 이제 중개을인 그러면 말이 안 될 겁니다. 해당 개업공사가 거래신고를 해야 된다. 아주 정확합니다. 매도 매수인은 쏙 빠지고 서명 날인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개업공사가 바로 거래신고를 해야 된다. 정확하게 아주 맞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 거민. 우리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거민을 배우실 겁니다. 뭐 당모가제, 계대가리 6개가 나올 겁니다. 중이 좋아한다 이러면서 봤을 겁니다. 원래는 소유권 이전은 유상무상을 안 따지고 거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래신고 있을 때는 거민을 또 받아야 되겠냐고, 시군구에서 거민, 시군구청 가보시면 거민과 이렇게 있습니다. 증여나 그리고 교환이나 이런 것들은 거민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민을 또 받아야 되겠냐, 그입니다. 자, 두 번째, 저기를 이제 또 받아야 한다. 그러면 X입니다. 의제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부동산의 매수인은, 자, 신고인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을 받으면, 자, 신고하면은 신고 마쳤다는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급받으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자, 그렇게 심하긴 아니겠지만 저 특별조치를 빼고 부동산 등기법 그러면 X입니다. 특별조치입니다. 특별한 법계입니다. 거기에 따른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저것도 특별조치를 빼고 시험 문제에 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를 받은 것으로 본다?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자, 부동산 거래신고하면 또 거민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거민 받아야 한다 그러면 X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이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왔습니다. 이제, 3번으로 왔습니다. 신분증명서, 신분증을 꼭 보여줘야, 그래야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개업공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 공인주사가, 그러면, 소속은, 뭐, 중개보존이 할 수 있다고 시험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중개보존 안 됩니다. 자, 신고대행을 할 수 있는 사람, 사장님 바쁘네요, 종업원이. 자, 그러면, 자, 인터넷으로 하니까 종업원이 갈 일이 없겠지만요. 사장님 바쁘다 그러면 사장님이 종업원을 꼭 시킬 겁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존 X계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계약에 신고서 제출을 대행 가능합니다. 대행할 경우는 소속 공인주사, 여기다 개업 그러면 안 됩니다. 소속 공인주사는 신분증명서를 신고필증에 보여줘야 된다. 꼭 은행 가면 신분증 주세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맞는지 보려고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보여주어야 된다. 요 소리도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냥 아주 평범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국가가 신고한다. 요것도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딱 한 번 냈었습니다. 자,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이면 우리 편하다. 요 소리입니다. 여기다 또 일반인이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국가가 부동산 거래계약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일반인은 못 믿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번째도 여기도 정확하게 맞았고요. 그 다음 이제 5번 보실까요? 이제 지문이 좀 어려웠습니다. 자, 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돈자료 그입니다. 자진신고한자, 우리 자진신고한자한테는 여기는 과태료를 감경 그리고 면제준다 그입니다. 면제를 해주는데 여기도 원인 이상합니다. 이렇게 뭐 바꿔놓기는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이걸 살짝 바꿔놓고 저거는 감경면제 안 해주는데 감경면제 해준다라고, 그리고 신고도 많이 안 썼었는데 그리고 이것만 딱 한 번 내놓고 또 최근에는 거의 안 내고 있습니다. 자,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000원짜리입니다. 그거를 자진신고했다고 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수하고 광명을 찾았습니다. 그래도 과태료 감경 면제 해줄까요? 아닙니다. 여기 이제 거짓신고입니다. 거짓으로 신고를 했거나, 그 다음 이제 우리 토지거래허가에서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그 다음에 이용 목적대로 이용을 하지 않았을 때, 자, 그런 것만 바로 이제 과태료 면제를 해줬으니까요. 바로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또 낼 것 같지는 않는데, 160페이지에서 이제 4번, 요 4번에서 거래신고가, 뭐, 거래신고가 두 개는 요거 나오는데, 하나 정도 이렇게 꼭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먼저 과태료 감경이었습니다. 과태료라고, 자, 요거 아마 올해도 내볼 만합니다. 감경. 감경해준다. 뭐 50% 있잖아요. 또 짐은 뒤에 나옵니다. 뭐 신고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 반이었습니다. 신고가 시작되기 전이면,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면 그때는 면제를 아예 줬었고요. 자, 감경 그리고 면제 100% 아예 500만 원 안 때릴게 이런 식으로 면제를 줍니다. 감경은 뭐 50%. 자, 대신에 이제 감경 면제 없다. 뭐 3회 이상 걸렸을 때 계속 상습범은 봐줄 일은 없을 겁니다. 자, 먼저 딱 세 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이제 거짓. 자, 거짓으로, 요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5%, 100분의 5 이하라고 봤을 겁니다. 이런 거 이제 바로, 자, 잘못했습니다라고 거짓. 자, 그러면 여기 만약에 한 2억인데, 그리고 1억으로 다운 계약서였습니다. 그렇게 심하게는 줄이지 않았을 겁니다. 저 잘못했습니다. 금액 2억입니다라고 거짓 신고했던 것은 자수하고 광명 찾을 수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요건 그러고요. 그러니까 신고를 안 했을 때 저 신고 안 했습니다라고 해서 나중에 60일 넘어가고, 자, 거기서 이제 과태료 감경해주겠냐고, 그때 신고하면, 그러면 다 신고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신고 안 한 거는 그걸 안 봐줍니다. 근데 거짓이었을 때, 그럼 바로 잡아. 그러면 얼마든지 무지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세금도 다시 내라. 안 낸 세금도 다시 내라. 우리 추징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산세까지 때릴 수가 있을 겁니다. 어차피 뭐 세금 받으면 되니까 거짓으로 신고했던 것은 나중에, 자, 바로 잡으면 과태료 아예 안 받을게. 그리고 깎아줄게.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제 허가에서 있습니다. 허가.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요겁니다. 허가. 토지거래가 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허가 받으면 돼. 라고 해서 요걸 아마 유동적인 무효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허가 안 받았다가 허가 받을게요. 라고 해서 문제는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건 봐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이용 안 하냐. 이렇게 이용 목적대로. 자, 이용 목적대로 이용을 안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2년도 나오고, 4년도 나오고, 5년도 나오고, 그것도 시험 문제 이미 나왔고, 아마 또 내볼 만합니다. 실무에서는 아주 필요할 겁니다. 뭐 거주용, 그 다음에 편익시설, 이런 것들 나올 겁니다. 그런 거 꼭 생각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토지거래가도 한 문제가 나옵니다. 요게 바로 이제 과태료, 감경, 면제.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이렇게 앞글자만 좀 따보면 거짓으로 허가받은 걸 이용했다 이러면 조금 말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거짓으로 허가를 이용했다 그러면 감경 면제 대상이다. 근데 요거 말고 대상 안 되는 겁니다. 어디 돈 자료 있습니까? 돈 외 자료 있습니까? 신고 안 했다 그런 거는 없다. 이런 것들은 아예 못 봐주겠다는 겁니다. 신고 안 했다. 그럼 나중에 60일 넘어서 신고하면 누가 60일 만에 다 신고하겠니?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봐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봐주는 것도 다 봐주는 게 아니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토지법 가면 죄다 그냥 웬만하면 다 봐줍니다. 외국인은 많이 봐줘. 그쪽은 아직 안 내봤는데 한번 조심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자, 5번에 이제 우리 저번에 이제 아마 8개 법률은 한번 써봤던 것 같습니다. 뭐 산업입지, 공공주택특별법 이런 것들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택지, 개발, 촉진법. 이렇게 꼭 8개는 신고 대상, 공급 대상, 그러니까 공급 계약, 이런 것들은 신고 대상으로 시험 문제가 또 나올 만합니다. 올해도 분명히 한번 나올 것 같다. 이제 뭐 박스에 있는 거, 4개 모두 성의 없이 모두 다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닌 법률도 이상한 것도 나올 겁니다. 자, 먼저 오버 보실까요? 요거 이제 작년도 문제네요. 꼭 이런 식으로. 작년도 문제가 이제 거래신고가 또 쉬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작년도 문제는 좀 쉽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6번 같은 저런 문제가 어려운데 저런 것도 안 냈습니다. 올해 시험하면 저런 걸 두 개 내려나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자, 먼저 5번 같은 문제 하나, 그리고 27번, 27회 때 나왔던 저런 문제 하나, 꼭 이렇게 시험 문제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작년도에만 5번 같은 문제가 두 개 나왔다라고, 좀 쉽게 나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제목 거의 비슷하죠. 신고를 꼭 물어볼 수밖에 없다. 신고하나 못하냐 이럴 겁니다. 먼저 1번 보실까요? 지방자치단체가 개업공사 중개 없이
토지를 매수를 하는 경우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단독으로 그냥 이거 뭐 지 혼자서니까 단독으로 서명도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제출을 해야 된다. 뭐 당이 그렇게 쪽입니다. 시군구에서 바로 단독으로 서명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제출 뭐 이런 거 그냥 평범하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별로 의미 없는데 작년도에 냈었다 하기입니다. 자 공동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도 이제 다른 문제에서는 또 공동으로 제출한다. 그런 것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발을 맞춰갖고 하나 둘 하면서 둘이 그냥 같이 제출해야 되냐고 서명 날인해서 자꾸 공동이 나오니까 이런 소리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 개업입니다. 2번 개업공사가 공동으로 그럼 갑을 하고 같이 공동으로 토지에 매매계약을 중개했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면은 여기다 이제 단독으로 만듭니다. 개업공사가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그죠? 아주 정확하죠. 그러면 꼭 틀릴 수 있는 문장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3번은 아까 4번에도 나오더니 또 나왔죠.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뭐 검인을 또 받아야 된다. 그러면 X다. 그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아주 그냥 평범합니다. 매수는 신고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 등기법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도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일반법, 특별법은 다르잖아. 이런 소리입니다. 다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아주 정확합니다. 검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X. 신고했으면 됐지. 거기다가 자 검인을 또 봐야 될 거냐고입니다. 검인이 다 흡수될 정도로 부동산 거래 신고가 아주 자세히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볼까요? 뭐 작년도 보지 너무 시급적입니다. 자꾸 공공주택특별법 나왔네 얘기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그러니까 법이 약간 그냥 신경 안 썼으면 저거 있었나 없었나 그럴 것 같긴 합니다. 공급계약에 의해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네, 이렇게 선정된 지위면은 세 번째로 갔겠네요. 매매를 하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근데 아니다 갑자기 대상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다 그죠? 이다 그래야 됩니다. 그 여덟 개 뭐 모두 저 지위에도 모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뭐 그냥 알았으면 너무 쉬웠네 얘기입니다. 뭐 산업입지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그리고 빈집은 금방 알 것 같으니까요. 그런 법률도 다 들어가더라. 그 여덟 개 다 들어가더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5번에 이제 매매계약에 관한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이놈 조건은 어디든지 다 나온다고 했습니다. 거래신고에도 나오고 거래계약서 9개도 나오고 금융용계약서 마지막에 중위조한다. 당모가 기대가리 하면서 봤을 겁니다. 거기서도 조건기한은 나와요. 그러니까 1차 시험 문제도 자꾸 나온다고 자꾸 여기저기 다 나오네. 라고 조건기하는 게입니다. 뭐 거래신고도 그럴 거고 매매계약도 그럴 거고 거래계약서 다 저놈 조건 때문에 대출 못 받으면 없던 걸로 농지증 안 나오면 다 없던 걸로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많이 단서를 다니니까 조건이나 기한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아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아마 6번 같은 것은 작년도에 분명히 나올 것 같았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꼭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여섯 번째. 자, 거기서 이제 우리 뭐 교재도 나오고 나올 건데 좀 깨알같이 좀 돼 있는 바로 신고. 신고서 작성 방법. 이런 것들은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데 작년도 의제 하나가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보실까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방법 저 제목 똑같습니다. 박스만 다르게 해서 그리고 아래 내용들 거의 형태가 비슷하게 몇 년 나왔습니다. 올해는 나올 거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작성 방법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나 먼저 첫 번째로 입주권하고 분양권의 매매는 바로 권리가격 뭐 거기 이제 부가가치세를 뺄까요? 포함을 할까요? 이런 문장은 정말 올해도 또다시 다시 나올 겁니다. 자 먼저 입주권 포인트는 입주권입니다. 입주권 분양권 가로에 들어가 있을 건데 매매계약의 경우는 공급계약 난에는 권리가격에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한데 뭐 분포 그러자고 했는데 공제한 금액을 적는다. 이제 공제할까요? 포함을 할까요? 그죠? 포함. 정말 이건 이제 아예 길목을 모르면 기업번호는 맞는지 틀리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포함한다 라고 해야지 뭔 제외냐. 그러면 벌써 이제 아예 그냥 이것만 잘 알면 기업번호는 저거 답 아니네 그러면 세 개가 뚝 떨어집니다.
1번도 3번도 5번도 틀렸네 얘기입니다. 그럼 니글은 볼 거 없네. 둘 다 있으니까 2번 4번 디귿 하나만 보면 되겠네 라고 뭐 니글은 볼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에 니글 보실까요? 거리금액 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했을 때 A부동산 B부동산 그걸 합칠까요? 각각이라고 해야 될 각입니다. 각각 그래야 되겠죠. A부동산은 2억 B부동산은 3억 그래야 될 겁니다.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는다. 아주 정확하죠. 그래서 니은번은 맞아. 고민할 필요는 없었고 이미 그냥 2번에 4번에 니은니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아예 볼 것 자체도 없습니다. 저걸 또 밑줄을 걷어가면서 이거 맞아 틀려 그러고 있으면 세월 다 갑니다. 아예 의미 없었고 자 그러면서 이제 디귿번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디귿번 요거 이제 응용해서 저 때는 안 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이제 수정해서 낸 것 같습니다. 나 먼저 디귿번 보실까요? 자금 조달 그리고 입주계획 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역도 맞는 줄 봐야 됩니다. 투기, 과열, 지구에 소재한 여기다 이제 투기지역, 조정지역 이렇게 바꿔볼 만합니다. 지금 이제 세 개 지역을 지정해놓고 약간씩 내용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 세종시는 그냥 투기, 과열도 들어가고 조정에도 들어가고 서울도 약간씩 투기지역에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 계획입니다. 자, 25개 구가 한 13개인가 그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근데 우리 세종시는 다 묶어놨습니다. 투기 과열에도, 투기 지역에도, 조정적에 다 들어갑니다. 투기 과열 지구에 소지한, 자, 저 지역 맞았고요. 여기다 투기 지역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 가격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아주 지뢰밭이라고 했습니다. 3억 이상. 금액 정확하죠. 지역도 맞고 그다음에 주택을 거래할 경우 주택도 맞습니다. 여기다가 부동산 그러면 뭐 토지는 그런 거 아닌 거입니다. 주택을 그리고 이제 다수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가로 주택의 거래 가격이 3억 이상이오를 다 포함시키겠다 하겠습니다. 편법 쓰니까 얘기입니다. 우리 막 토지 불안하는 것처럼 그리고 계획서를 신고서와 이렇게 신고서하고 계획서가 따로 있습니다. 함께 제출하는 또는 아니면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도 가능하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출한지를 표시를 하고 그 밖에 경우에는 해당 없음에다가 표시해야 된다. 근데 아주 정확하죠. 문장만 길어서 그렇지.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어느 지역이냐고 투기 과열지고 금액이 얼마 정도 되면은 신고를 해야 되냐고 그리고 실제냐 공식 가격이냐라고 뭐 재산세 따지냐 그럴 겁니다. 종합부동산세 따져 왜 공식 가격 따지니 그럴 겁니다. 실제 거래 가격 맞습니다. 웬만하면 다 들어가게 하려고 저걸 또 6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잠시 요제도가 있었을 때는 6억 초과 그랬었습니다. 그전 한참 전이었는데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은 웬만하면 다 들어가겠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방도 웬만하면 3억 다 넘어가더만 그입니다. 3억 이상이면은 주택을 거래했을 때는 신고를 해야 된다. 아주 정확하게 맞았죠. 그러면 2번이 틀렸다. 2번은 디귿번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1번 의미 없죠. 또 여기다 왜 고민하세요? 그입니다.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은 부동산 거래계약의 내용에다가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만 적는다. 그렇겠죠. 조건이나 기한이 없으면 쓸 수도 없고 쓸 필요도 없고 입니다. 뭐 1번 당연하고 입니다. 거기는 고민할 거 없고 답은 몇 번? 4번. 자, 이 문제가 정말 여기 난이도도 있고 이런 문제는 저 기업번부터 벌써 이제 잘못 나가면 그리고 기억이 더 많으니까요. 1번, 3번, 5번 중에서 답인가 봐. 또 본인은 또 기억이 좀 틀린 것 같다 해놓고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해갖고 또 답을 생각하시면 바꾸시면 1번, 3번, 5번 중에는 천년을 째려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 놈은 틀렸고 2번, 4번 중에서 정답. 디귿은 들어가니까 4번이 정답이구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문을 꼭 보시면서 문제를 푸셔야지 그냥 열심히 푸시면 이제는 10개 풀면은 이제 40개를 찍어야 됩니다. 그냥 그 정도로 난리가 나는 버립니다. 다 그냥 3번 찍어봐야 그냥 2개밖에 안 맞습니다. 그 정도니까 요즘은 아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넘겨보실까요? 이제 7번. 자, 7번 뭐 저런 문제는 하나 정도가 나오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지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이렇게 이제 옳은 거 나오면 상당히 좀 까탈스럽겠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디가 틀렸냐? 라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저기 1번 뒤에 저 낸다는 거 오른발 왼발 하겠네 공동으로 제출 작년도에도 또 나왔네 그입니다. 저거 자꾸 내고 있습니다. 자, 1번 저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신고서에다가 공동 그러니까 첫 번째 공동 맞았습니다. 같이 와서 같이 공동으로 서명 날인해야 되겠죠 그입니다. 여기는 아마 직거래인가 봅니다. 중개사무소 안 가고 매도 매수인 지들끼리 눈 맞아갖고 계약서 쓴거 그입니다. 지금 이제 둘이 손잡고 저기 세종시를 갔을 겁니다.
서면 날인하여. 그러니까 여기는 맞았습니다. 근데 낼 때 공동으로 내거냐고 폼도 이상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공동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먼저 단독으로 1인이 이게입니다. 근데 별로 뭐 그냥 내용 같지도 않는 거. 뭐 같이 가서 낸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겠지만 공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뭐 단독으로 아니면 1인이 이게입니다. 정 안 되면 가위바위보 해갖고 매도 니가 가라 라고 하면 될 겁니다. 여기는 공동으로 제출한다. 거기가 틀렸다 하게입니다. 또 위임을 받을 때도 바로 여긴 단독으로 제출하니까 1인에 바로 위임을 받은 이런 것도 거기도 나옵니다. 자, 1번은 저 공동으로 제출 거기가 틀렸다. 요걸 지금 시험 문제에 여러 번 내고 있습니다. 자꾸 맞들렸나 봐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자 2번 보실까요? 자 신고 내용을 조사한 신고 관청은 조사 결과를 그다음에 시 도지사한테 전달 게입니다. 국가가 다 알아야 될 게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장 짧게 신고 관청은 저 시 도지사를 빼버리고 저기 끝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 그러면 우리 시장님은 도지사한테 옥상에 바로 끌려간다고 했습니다 게입니다. 뭐 우리 세종시장님은 지가 알아서 하겠구만 게입니다. 자 신고 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 도지사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맞죠? 이렇게 전달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 시도지사가 신고관청에 보고한 내용을 취합을 해서 됩니다.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뭐한다? 보고를 해야 된다. 여기는 또 정확하게 맞았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저기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가면 또 여기 이제 매월 1회가 약간 달라집니다. 다음 달 이러면서 달라질 겁니다.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한다는 것도 맞고 됩니다. 그렇죠? 이게 맞았죠. 그래서 이제 전달. 자, 2번이 맞았구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근데 신고서를 또 낸대요. 여기입니다. 보실까요? 거래계약 시스템. 자, 인터넷 같은 걸로 바로 저기 접수를 시켜놨습니다. 국토교통부로 들어가고요. 그럼 이런 것들은 보관 자체가 저기 국토교통부에 돼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여기입니다. 이제 계약서도 없어지나 봐 전자계약 하면서 막 의무적으로 막 시킬 겁니다.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다시 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을 또 해야 된대요. 가서 방문을 또 해야 된대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주위가 또 이상한 줄 알았습니다. 전자계약 시스템 이런 걸로 다 통해서 이제 신고를 하면은 또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접수가 됐는데 가가지고 또 신고를 또 해야 되냐고 입니다. 아니고 저 뒤에가 제출해야 한다가 아니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는 의제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보실까요? 개업공사가 이제 폐업한 후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요것도 예전에 한번 냈었는데 폐업을 한 후 중개 행위로 꼭 맞을 것도 같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은 개업공사가 폐업하면 개업도 아닐 건데 그 개업공사가 거래계약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건 법제는 아무 소리는 없다는 겁니다. 6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죠. 근데 우리 법전에도 개업 공인중개사 가 그랬으니까 폐업하면 개업이 아니잖아.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그죠? 개업공사가 폐업을 하면은 더 이상 개업이 아니니까 이제는 개업공사 지위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돼. 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냥 매도매수는 손잡고 개업이 아니냐로 가야 될 겁니다. 네 번째, 여러분 정말 우리 매도매수는 황당할 겁니다. 갑자기 폐업에서 없어졌네. 그러면 신고를 해놨으면 좋은데 신고 안 했다. 그러면 매도매수는 손잡고 가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안내를 안 해주면 저 폐업했던 개업이 500만 원 약화태료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은 다해라 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실까요? 자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 당사자 그리고 개업공사에 대해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한다. 이것도 꼭 맞을 것 같은데 등록관청 말고 신고관청 좀 다를 수가 있죠. 내가 지금 세종시가 등록관청인데 저기 대전에 있는 물건을 신고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과태료 두들겨 팰까요? 우리가 전국 물건 중개하니까 신고관청 이런 건 정말 아주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5번은 꼭 맞을 것 같은데 등록관청 아니오게입니다. 신고관청이 라고 기억을 꼬르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좀 어려운 것만 잘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작년도 문제죠. 작년도 문제는 의외로 그냥 쉽게 두 개 그냥 딸랑 간단하게 나오고 박스 문제도 안 나오고 간단하게 나오고 그대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 정말 작년도 그냥 쉽게만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예상했던 거 나왔습니다. 저거 공동으로 낸다. 요거 자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 많이 예상했는데 또 나왔습니다. 자꾸는 안 낼 것 같았는데 또 냈었습니다.
여덟 번째 볼까요? 자, 부동산의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으로 틀린 것은 뭐냐? 뭐, 1번 당연하죠. 외국인이면 국적을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된다. 저 꼭대기 보면 외국인인 경우는, 자, 거기다 이제 토지의 뭐, 취득 목적, 이런 것도 써라. 라고 할 때, 거기도 정말 나옵니다. 국적이 어디요? 미국이요? 캐나다요? 이런 거 물어볼 겁니다. 뭐, 뻔한 소리가 될 거고요. 자, 2번 보실까요? 자, 거래 당사자가 직접 거래의 경우는 공동으로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나눈하여. 그러니까 앞쪽은 공동이랑 분명 맞았습니다. 저기 위에도 있네. 근데 여기도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 근데 공동으로 제출하냐? 게입니다. 오른발, 왼발, 발을 맞춰갖고, 게입니다. 폼도 이상하잖아? 게입니다. 가위바위보, 게입니다. 1인이 단독으로 제출 합니다. 그게 정말 정답이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자금 조달 그리고 입주 계획 나는 투기 과열 지고 맞고 금액도 나오네. 그다음에 소재했던 주택인데 실제 거래 가격이 3억 미만인 요건 이제 무장을 바꿔놨죠. 주택을 거래하면은 해당 없음 맞죠입니다. 자, 3억 이상부터 신고하니까 오히려 투기 과열지구로 하더라도 3억 안 들어갈 건데 3억 미만이면 해당 않는다고 표시를 하는 것도 맞아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자, 임대주택 분양전환계입니다. 한 50년 들고 있다가 분양전환 법인인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자, 분양전환 이제 소유권 취득하겠네. 주택인 경우는 바로 저렇게 이제 체크 표시를 한다. 당연하겠죠. 뭐 이런 것들 안 봤어도 그럴 것 같고 입니다. 그다음에 5번에 자, 계약 대상 면적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서 적는데 부동산의 연면적은 바로 집합건축물의 경우에 그죠? 여기 이제 건축의 면적은 옆에 보시면 집합건축물은 전용 면적을 맞죠? 여기다 전용 면적, 공용 면적 다 적는다 그래도 X고 연면적은 가장 황당한 소리입니다. 1층부터 저 20층까지 모두 다 적는다. 그건 아닌데 전용 면적이 정말 맞았습니다. 집합건축물, 아파트 그런 것들은 전용 면적을 적는 게 정확하게 맞아요라고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마 이제 올해 아마 시험 문제 나오면은 저 9번 같은 거 저것도 이제 아마 시험 문제 약간 유사하게 나온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것도 이제 기출문제 맞네요. 자 9번 이것도 이제 예전에 정정신청 정정신청 이제 안 나온 지가 정말 꽤나 오래됐습니다. 정정신청 그 다음 이제 변경신고 요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 먼저 163페이지에서 요건 이제 9번 자 9번이 바로 이제 요건 이제 163페이지인데 바로 9번 자, 9번 이제 정정신청인데, 요 정정신청하고, 이런 거 정말 이제 안 나오면 좀 좋긴 할 것 같은데, 정정신청 5개, 그 다음에 변경신고 자그마치 8개. 근데 비슷해 보이니까 이런 것들은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생각을 좀 잘 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 아무리 생각을 해 봐야 나중에 개수 5개, 그리고 변경신고 8개, 그리고 차이점을 모르면 이건 정말 풀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정신청은 신고필증을 이렇게 받아보니까요. 신고필증 받아보니까 나 저기 대전 사는데 갑자기 여기다 무슨 세종시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수정해달라고 나 지금 대전 사니까 세종시 안 산다 이렇게 바꿔달라 저는 아직도 011 쓰고 있는데 전화번호 여기다 010이라고 해놨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어젯사람 막 그 사람 막 주소 같은 거 있고 나 이렇게 쓸 때 문제가 되면은 바꿔주세요 라고 쓸 때 요 신고필증에다가 요 신고필증에다가 요거 잘못됐으니까 요거 수정하고 바꿔주세요 이런 게 바로 이제 여기는 정전신청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서식 있는 게 아니다 그입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같은 것은 한 사람만 틀리면요. 그 사람만 여기다가 서명 날인하면 되지. 두 명 다 한꺼번에 할 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이제 전화번호 말고 다른 거면 뭐 종류나 이런 거면 여기는 다 당사자가 모두 다 서명 날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필증 바꿔주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으면 바로 처리돼서 새로운 거 문제 없는 거 신고필증을 바로 바꿔줄 겁니다. 그게 바로 정정신청이다. 그러니까 정정신청은 신고필증에 뭐가 잘못 기재가 됐다. 여러 문장 말고 그냥 잘못 기재가 됐다. 여기다 뭐 변경된 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애초부터 잘못됐다. 등기로 따지면 경정등기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소가 잘못됐다 하기입니다. 나 먼저 거래 당사자의 바로 이제 뭐가 주소. 그런데 이제 주소만 좀 신경 써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전화번호.
그리고 이제 뭐 뒤에 뭐 휴대전화번호 나오는데 전화번호 이런 게 잘못됐다. 나 저기 대전 사는데 왜 나보고 세종시 사냐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바꿔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매수인만 틀렸다 그럼 매수인만 저기다가 서명 날인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틀린 사람만 일방만 서명하는 것도 요거는 가능하다 합니다. 틀린 사람만 다른 놈들 안 되는데 여기는 가능해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분, 이렇게 이제 지분, 요 거래 지분 같은 게 지분 비율이 만약에 잘못되면 뭐 한다고요? 정정 신청 가능하다라고 요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면적, 부동산 등의 면적이 잘못 계좌가 됐다. 그러면 요 면적도 여기서 잘못됐으니까 바꿔주세요. 자, 2000일에 무슨 3000일에 이러면 바꿔주세요. 기원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이제 매도 매수 말고 이제 우리 개업공인사, 요 개업공인중개사도 잘못되면 개업공인중개사 바로 이제 여기는 뭐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다음에 상호나 이런 게 이제 잘못되면은 그냥 우리 개업 이 정도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상호 이런 것도 이제 달라지면은 여기 잘못 계좌가 됐으면 요것도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제 요 네 번째가 여기 소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중개사무소 소재지는 있는데 여기는 소재지 말고 지면 거대 그러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지면이 무슨 거대하다고 이렇게 지면 그리고 거대 자 지면 이렇게 거대하다 이렇게 앞글자를 따놓으셔야 됩니다. 지목 자그마치 28개나 되다 보니까 요거 봤었는데 넌 샀대 그러면 바꿔줘 입니다. 공장 용지인데 무슨 창고래 그러면 바꿔줘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지면 요거 면적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주지 여기서 이제 여기 종류인 것 같습니다. 종류 그래서 이제 종류라고 기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지면 그리고 이제 거래 지분 거래 지분도 여기도 수정됐다. 그 다음에 대주권 비율 요 대지권 비율도 이제 잘못되면 이것도 뭐해라 여기는 바꿔주세요 라고 교육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종류도 이제 다양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도 바꿔주세요 라고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류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샀는데 연립사태 그러면 바꿔주세요 이런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요거 말고 이제 변경신고 요 변경신고는 이제 8개 요거 이제 굵직굵직하다고 있습니다. 자 변경신고는 요거는 자 변경된 후 처음에는 문제 없었고 변경 후 이렇게 변경된 게 있을 때 여기서 변경 후에 바로 이제 여기는 자 여기서 변경됐을 때 여기는 바로 변경 신고를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고 나중에 달라졌을 때 이런 것들은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앞쪽에 우리 세 개가 이제 거의 비슷한데 거래 지분. 자 먼저 첫 번째는 거래 지분. 자 거래 지분 뭐 비율. 이제 자,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이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 잘못 기재된 거고, 요거는 비율을 바꾼 거고, 처음에 50대 50 그랬었다가, 여기는 70대 30으로 바꿨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이제 여기 보면 나올 건데, 이제 거래 지분. 요거 이제 두 개 비슷합니다. 요거 거래 지분. 자, 거래 지분도 비율이나 거래 지분 자체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요거 처음에는 문제 없었고, 나중에 바꿨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면적이 나오긴 나올 건데 여기 면적은 틀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 면적은 바꾼 겁니다. 처음에 50평 사귀려 했었다가 친구가 돈이 없다 하니까 내가 70평 친구는 30평 이런 식으로 면적도 바꿀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여기 이제 4번부터는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건이나 기한이 만약에 이제 변경이 되면은 조건이나 변경도 여기도 바로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변경 신고에서는 이렇게 신고서가 이렇게 따를 거예요. 신고서가 따를 거.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이제 여기도 변경 전과 그리고 변경 후를 나누어서 써라. 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달라졌냐고 처음에 이렇게 50대 50이었다가 60대 40으로 바꿨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직접 쓰라는 그 다음에 세종시장님 받아라 라고 서식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요거 이제 어떻게 달라졌냐 이런 것들을 써봐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기는 계약서 4번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제 거래 금액 만약에 거래 금액이 여기 이제 거래 가격 그래 이제 거래 가격 그래도 매매 가격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달라졌을 때 여기가 이제 거래 계약서, 거래 계약서, 원본은 필요 없고 사본을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만큼은 거리기에서 사본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고객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오늘 중도금 치려고 했다가 중도금 오늘 땡겨왔다. 아니면 다음 주로 연기했다. 중도금이나 잔금, 돈도 되고요. 그리고 그 지급일. 자, 돈은 바뀐 거 없는데 오늘 중도금 치려고 했다가 돈이 안 돼서 다음 주 아니면 내일 이런 식으로 그 지급일도 변경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바뀐 거 처음 거하고 어떻게 달라졌어? 요거 써와. 그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일곱 번째가 이제 여기 한 일부가 좀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공동 매수의 경우에 여러 사람께입니다. 공동 매수의 경우에 아니면 또 다수 부동산. 여기 이제 둘 다는 여러 개 고수료입니다. 그리고 요거 좀 늘어나거나 바꾸면 되냐 안 되냐 그런 거였습니다. 다수 부동산 그러면서 봤습니다. 다수 부동산인데 근데 여기는 일부, 자 일부 이제 매수인인데 일부 매수인의 변경, 일부 매수인의 변경. 자 그러면서 이제 요거 우리 많이 봤고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자 먼저 자 처음에 자 변경 신고할 때는 자 갑을 병이었습니다. 갑을 병이었는데 어떻게요? 자 만약에 자 이렇게 변경, 여기 이제 변경인데 이게 변경 신고에 해당될 거냐 안 될 거냐 많이 봤고요. 자 먼저 첫 번째 갑자기 갑을 그리고 없었던 정이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시장님 정말 깜짝 놀래서 애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없던 정이 갑자기 들어오면 시장님 놀래요. 입니다. 정말 애 떨어져 갖고 땅바닥에 굴러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 갑을 그리고 이제 누구 그다음에 자 병을 빼고 3대3 맞추면 되겠네. 정으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숫자 맞췄다 아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추가도 안 된다고요. 옛날에 문장이 더 좋았는데 추가 안 돼. 다시 신고해. 정이 누구라고 다시 신고해라 입니다. 번거로워도. 그다음에 여기도 안 됩니다. 교체. 왜 또 선수 바꿨니? 입니다. 정이 누구요? 이럴 거니까 없었잖아. 신고할 때 없었잖아. 나는 모르니까 신고해라. 라고 교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자, 먼저 그냥 갑만 아니면 여기도 을만 아니면 갑을만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는 뭐 하면요? 제외. 추가 교체가 아니라 제외. 무장이 더 말끔해졌습니다. 누가 좀 빠졌다라고 자, 3명에서 2명, 3명에서 1명. 이런 식으로 달라졌을 때만 뭐한다? 가능하다. 아마 시험 문제가 안 되는데 자꾸 변경 신고 가능하다 이런 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다수 부동산도 이제 여기도 일부 부동산, 일부 부동산 이제 사람으로 이제 표현했고 물건으로 부동산의 변경 A, B, C 해갖고 이제 내용은 똑같더라고 해서 이게 바로 변경. 이런 것들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다섯 개 그리고 여덟 개라고 앞글자를 꼭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 당사자 주소가 잘못됐다. 뭐 주지 그냥 개종해갖고 지명 거대하시면 되긴 하는데 그냥 요거는 다섯 개 잘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요 변경 신고는 신고할 것에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거 외에도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금액을 바꿨습니다. 3억인데 하도 그냥 돈 없다고 해서 2억 9천 5백. 그러면 어떻게 달라졌니? 종전에 거래기 와서 가지고 와봐봐. 여기서 거리 가격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정정 신청에 가격 바꿔 못 바꿔 이런 것들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요 세 개는 똑같이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상황이 다른 겁니다. 바로 요 세 개는 정말 똑같습니다. 거리 지분 비율 여기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거리 지분 들어갔었고 면적도 여기도 들어갔었고 저 지면 거대할 때 요 세 개는 똑같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굵직굵직 하면서 변경 신고 그냥 여기는 그냥 글자가 잘못 나온 거니까 그럴 경우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 별로 의미가 없는데 요 놈이 먼저 시험 문제가 나왔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9번은 요건 이제 예전에 기출 문제입니다. 자 예전에 기출 문제인데 한번 근데 9번 근데 아닌 거래요. 아닌 거래요. 뱅뱅 돌려놨습니다. 정정 신청도 생각이 안 날 건데 거기다가 아닌 그러니까 더 헷갈렸다고 합니다. 9번 보실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정정 신청 하여튼 정정 신청 변경 신고 안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어. 올해는 나올 것 같다. 할 수 있는 근데 사유로 명시된 것이 또 아닌 거래요. 좀 아주 뱅뱅 돌려놨죠. 다섯 개가 있을 건데 그게 아니면 뭐냐고. 자 그럼 이제 거기도 이제 나중에 변경 신고하고 비교해봐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번호 금방 보입니다. 거래 가격 정정 신청에 거래 가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입니다. 없어입니다. 근데 옆집에 변경 신고에는 있어요.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옆집에 여덟 개 있었던 바로 변경 신고 다섯 번째 거래기약서 붙여라.
했었던 게 요 거래 가격이 있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아닌 거니까 교본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벌써 그냥 자 저기 3번하고 5번은 틀렸거나 기억이 없어서 아닌 거니까 게임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 중에서 정답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니가 보실까요? 건축물의 종류가 여기다 그냥 써놨습니다. 잘못 기재된 경우, 잘못 기재가 저기 정정 신청 아니냐입니다. 종류가 아파트 샀더니 나보고 연립 샀대. 그러면 바꿔줘.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님보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정정신청에 들어가요. 근데 아닌 걸 고르시래요. 그럼 들어가면 안 되겠구만. 들어가니까 그러면 1번이 틀렸네 또 오게입니다. 그럼 2번하고 4번 중에서 정답이 4개입니다. 근데 1번 하나만 보면 답이 나오겠다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미음번은 의미 없고 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볼까요? 매수인, 매수인들의 거래 지분, 요 매수인들의 거래 지분, 지분이 쪽입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잘못 기재가 되면은 잘못 기재라고 그냥 써주고 있네. 여기는 정정 신청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죠? 지분 들어가요 여기입니다. 잘못 기재가 됐네. 우리 50대 50인데 왜 또 60대 40이라고 썼어요? 잘못 기재될 수 있죠 여기입니다. 그다음 1번 보실까요? 1번은 이제 개업공사에 그리고 사무소 소재지가 잘못 기재가 된 경우 여기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갑니다. 근데 사무소 소재지지 중개 대상물 아, 여기 이제 부동산 소재지 그러면 안 돼요. 부동산 소재지는 어쨌든 없다는 겁니다. 부동산 소재지 말고 사무소 나 사무소 저기 대전에 있는데 왜 또 세종시에 있다고 하냐 물건 말고 사무소 소재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소재지가 잘못 정말 기재가 돼 있으면 다시 신고해라 그럴 것 같습니다. 1번 요놈이 바로 사무소 소재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미음번 보실까요? 잔금 저긴 아니 돈하고 그러니까 기업번하고 미음번 돈들은 정정신청 대상 아니어게입니다. 변경신고 대상이지. 미음번 보실까요? 중도금 잔금 다 들어갔습니다. 지급일도 들어갔습니다. 잔금 지급일이 뭐 변경된 경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저기 변경 신고 대상이니까 여기 문제의 정답에 들어가요. 자, 교번하고 뭐 번? 미음번. 그럼 답은 몇 번? 2번. 요런 문제 아주 난이도 최상급이었습니다. 요건 정말 맞추기도 아주 어려웠었고 최근에 내본 적이 없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내면은 꼭 여기 시험 문제 잊어먹을 것만 하면 꼭 내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거 안 낸 지 한 5년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꼭 낼 것 같대.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인데 설명 주소 틀린 거. 그냥 여기는 뭐 여기 이제 예외로 단독을 아까 볼 수 있었던 신고. 뭐 하단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 그 다음에 지방공사, 지방공단도 있다. 자, 이런 문제는 아예 내본 적은 없긴 한데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번은 그냥 8개 법률이 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가 이제 동일한 시도 내의 지역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예외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요건을 공공기관이 개발 사업의 시행자였으면서 그 다음에 집값 변동률 등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아직 안 내봤지만요.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하였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투기가 엄청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 발생할 것 같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이렇게 정말 심하게는 안 내보긴 했었는데 보실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하지 않는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실제 거래 가격에 따라서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 법률 행위 반 이제 법률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기준을 그다음에 이게 지금 강화일까요? 아니면 완화일까요?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는 좀 심하긴 하는데 강화가 아니라 완화. 아마 이렇게까지 심하게는 안 얘기를 할 것 같은데 4번 이런 문제가 한번 이상 문제로 살짝 한번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그게 강화가 아니라 완화 좀 약해졌다오지 강화 그러면 안 돼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대가 50만 원까지니까 더 못 때리게 하니까 이거는 강화가 아니라 완화다. 완화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 감면 우리 저기 첫 번째 써놨던 거 그 다음에 최초 신고자의 한정에서 신고 시점에 따라서 면제를 하거나 50% 그렇죠 감경하도록 하는 등 그 기준을 정했다. 정말 맞습니다. 아까 거지 그리고 허가
그 다음에 이용 목적대로 이용 안 한다. 자, 그런 것들은 정말 감경, 면제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11번. 자, 11번도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자, 이런 것들은 뭐 꼭 한 문제가 나오긴 나오니까. 자, 1번은 그냥 평범합니다. 시장 권수구 정자. 이렇게 거짓으로 신고한 자. 맞죠? 거짓으로 신고. 그러니까 여기도 신고 대상이 아닌데. 그리고 마찬가지 포상금을 안 주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나온지 또 봐야 됩니다. 아까 보셨던 돈 자료 이런 것들은 포상금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고발한 자 예상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맞고 오케이입니다. 그 다음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거래 가격 구축할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당연히 그러겠죠. 국장 바빠 그러니까 위탁할 수 있다. 당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500일까요? 3000일까요? 이런 거 심하게 안 내봤다고 했습니다.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바로 돈 자료로 바로 넘어갔죠. 이거는 500일까요? 3000일까요? 그입니다. 그렇죠. 3000 맞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3000. 저기 돈 자료라는 의미를 보시고 3000만 원 자의 과태료, 여기다 외자료 그래놓고 3000 그러면 X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이렇게 제재는 꼭 자주 물어봅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의 취득 가액으로 가액으로 따집니다. 100분의 5, 5%라는 소리인데 금액으로 따져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그러니까 여기다 무슨 500만 원인가 한번 내본 것 같은데 거짓임은 정말 취득세 3배, 여기 이제 취득 가액에 그리고 3배 이하도 없어졌고 그다음에 취득 가액에 100분의 5. 맞았습니다. 금액으로 5%와 과태료 부과한다. 그것도 맞았고 오케이입니다. 5번 정말 이런 숫자는 아직 안 바꿔봤는데 개업공사가 과태료 부과한 신고 관청은 이건 꼭 한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일로부터 7일 이내에 7일 이내 그럼 여기가 지체 없이가 맞을까요? 여기입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길어 기입니다. 해당 개업공사의 사무소 그럼 저기 대전에 있는데 나는 세종시가 등록관청 이어 그러면 대전에서 과태료 때렸다. 그걸 알려줍니다. 거자질 하겠죠. 그 다음에 개업공사의 중개사무소 가로는 그냥 간단하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개업공사의 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통보할 때 며칠 만에 통보할까요? 우리 국가가 안 꾸물거리는데 여기 좀 꾸물거립니다. 뭐 하다가 열심히 생각하다가 여기가 10일 이내입니다. 10일 이내 이건 뭐 방법이 없으니까 꼭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흘 이내에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12번도 그냥 토지를 매수하면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경우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여기는 뭘까요? 자, 이 신고는 탈세나 그다음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가 신고를 관할 세무서에다 신고를 해야 된다. 아니죠. 뭐 시공구청인데 너무홍단 소리고 부동산 등의 소재지. 그다음에 이번에 개업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할 때는 거래 당사자가 꼭 이렇게 내볼만도 합니다. 무슨 개업공사가 거래계약서 작성했는데 거래 당사자가 그러면 개업은 놀고 계시고 이 신고를 하면은 개업공사는 신고무가 면제된다. 이거 아주 엉뚱한 소리 났죠. 신고 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매도 매수는 쏙 빠지고 개업공사가 신고를 해야 된다 라고 해야지 뭔 엉뚱한 소리냐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질문 한번 시험문제 나왔었습니다. 외국인은 신고서 작성 시에 대한민국 국민하고 좀 다르게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은 토지 매수 용도는 아예 기재 안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왜 우리나라 와가지고 용도가 다양한 땅을 사면서 도대체 뭐 하려고 집 지으려고 골프장 주려고 상가 만들려고 왜 짓는데 라고 궁금해 할 겁니다. 토지에 매수 용도를 표시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고서 서식에 저 꼭대기 가면 외국인 박스에 매수 용도 이런 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뭐 주거, 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레저용 뭐 골프장 아니면 정 없으면 기타 해가지고 다양하게 체크하라고 궁금하다고 시장님이. 그래서 여기는 매수 용도를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뭐 정확하게 맞았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주의가 또 이상하죠. 뭔 기준시가를 포함하냐? 그냥 실제 거래 가격이지 기준시가는 포함 안 하고. 그다음에 자 5번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때는 아까는 맞았습니다. 근데 신고세의 물건 거래 금액 난에는 합산액을 적는다. 합산액이라 각각 그죠? 각각
각각 그래야지 뭔 합산역입니다. 2억 3억 그럼 5억이라고 하지 말고 A는 2억 B는 3억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각각 금액을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알 수 있지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13번도 괜찮아 보니까 요거 이제 27대 문제였습니다. 정말 요런 문제가 좀 어려운 거 했었을 때 아주 작정하고 틀리게 하려고 많이 여기는 쉬운 문제 자 여기는 어렵게 좀 내놨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옳은 것은 이제 23회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1번 자 부동산 거래신 거는 자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증여가 계약이니 그냥 줘버리는 건데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교환도 신고하나 안 하나 입니다. 해야 한다. 아니죠. 입니다. 증여는 거래가 아닙니다. 교환도 신고 안 하고만 뭐만 매매만 경매도 신고 안 하게 됩니다. 매매만 신고한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저 정도는 이제 금방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2번 보실까요? 개업공사가 중개를 완성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때는 거래 당사자와 둘이 손잡고 그럼 세 명이 가겠네. 개업공사가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개업이 공동으로 중개하면 개업 보고 공동으로 신고하라고 했지 누가 거래 당사자고 개업이 공동으로 신고하라고 현지계입니다. 그죠? 개업 너만 와 그랬으니까 2번은 너무 엉뚱한 소리입니다. 이게 기출문제였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약간 어렵습니다. 농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농지법상의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근데 한 것으로 본다고요?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지 안 됩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받을 것 받았다고 뭔 거래 신고를 하냐고 이건 말이 안 한 것으로 보냐고 아니오게입니다. 그런 의제 안 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번 보실까요? 저 돈도 없는 것이 하면서 봤습니다. 저런 건 이제 처음에는 뭐 시험 문제 누가 구축하게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검증이나 잘해라.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을 한대요. 구축 운영은 누가 한다? 국장. 이제 서울부터 저기 제주도까지 한 방에 가야 되니까 여기 우리 세종시 옆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 정면에서 바로 오른쪽에 보면 국토교통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제가 어디가 붙었는지 너무 넓어갖고 그냥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될 정도로 아주 넓은 것 같습니다. 5번에 보실까요? 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앞쪽에다 미끼 다 던져놨죠? 정말 물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신고불증을 교부받을 때는 매수인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정말 아주 답은 딱 쉽게 나왔죠. 괜히 그냥 고민했네. 답은 아주 엄청 쉽고 이래놓고 어려웠니 그러면 아주 환장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놓으시고 세월 다 가고 그냥 고민하다가 그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정말 딱 나오면은 정말 4, 5번부터 먼저 보고 그다음 답이 있나 라고 보고 없으면 아래로 내려가시는 문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우리 기출문제를 이렇게 많이 풀어보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어른 거 해놓고는 앞에다가는 이상한 거 쫙 깔아놓고 틀려라 보통 많이 그럽니다. 다른 과목도 보통 많이 그럽니다. 그 다음에 자 14번도 한번 간단히 보실까요?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 보실 건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제출 방법인데 여기도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아까 전자문서로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는 바로 이제 정말 공인인증서입니다. 공인인증서. 무료로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우리 은행, 국민은행 가셔가지고 인터넷 뱅킹 신청하시고 공인인증서 바로 사무실에 꼭 깔아놓으시라는 겁니다. 이걸 언제 가? 그럴 거니까. 다 가서 뭐 신고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의 방법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있다. 그 정말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맞고 뭐 화면 앞에다가 뭐 신분증 끄집어내놓으면 시장님이 쓱 보고 들어갑니까? 이런 거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서명 날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가도 돼. 공인인증서로 바로 본인을 확인하고 그리고 서명 날인도 거기서 끝난다라고 비밀번호로 해서 이제 끝낸다는 거 기억을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2번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것도 이것도 기출문제 같네. 저것도 정말 쉬운 문제 나왔습니다. 신고서 기재사항. 그래서 이제 바로 권리 이전의 내용은 7개가 있었고 투기 과유지고 그러면 2개 뭐 자금 조달 입주계 이런 거 있었을 겁니다.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계약 체결을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서 신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권리 이전의 내용은 뭔 권리라는 거 뭐 하나밖에 없을 건데 시장님 바보니 권리 이전의 내용은 권리 이전의 내용은 저기 거래계약서에 나온다는 겁니다. 뭔 권리가 넘어가 거기는 아주 권리가 다양하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러니까 그런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권리 이전의 내용이 그럼 거기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 넘어가니 그럴 겁니다. 자, 2번은 신고서 기재사항이 들어간다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게 들어갈 이유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종류 그리고 뭐 소재지 이런 거래 가격 이런 것들은 들어가도 여기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권리 이전의 내용,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장 거래구제 그 세 개가 임시험문제에 나왔었다는 겁니다. 이제 세금도 신고한다고 하겠네. 수도 벽면 등의 상태도 신고한다고 하겠네. 저기 확인설명에서 자꾸 끌고 온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2번이 바로 틀렸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아까 집합건축물 아까 나왔었죠. 전용면적을 근데 전용면적 옆에 또 공용면적까지도 기재한다 그러면 엉뚱한 소리다 그럽니다. 그죠? 너 혼자 쓰고 있는 전용면적을 기재해라. 그죠.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보이는 면적. 그래서 안목치수만 기재해라.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네 번째 한번 보실까요? 아까는 틀렸었고, 자, 물건별 거래 금액 란에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를 하면 각각, 이렇게도. 각각 그래야지 합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4번은 맞았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속이 정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중개보존이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었다. 자, 중개보존 된다, 안 된다? 자, 안 된다, 그럽니다. 누구? 소속 공인 중개사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자, 15번부터는 한번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자, 16번, 여기 있네요. 이제 16번에 요거 이제 변경신고, 요 변경신고. 그럼 이제 여기 써놓은 김에 이제 좀 이따 이제 지워버릴 것 같으니까 16번은 한번 요거 한번 보실까요? 자,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 부동산 거래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를 박스에서 골라보세요. 여기입니다. 아마 요것도 기출문제였던 것 같은데 자, 먼저 거래지분 비율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요거는 정정신청에도 들어가고 변경신고에도 들어가고 상황이 좀 다르고 처음에는 50대 50 그랬었다가 저 왼수 같은 친구가 돈 없대 해갖고 70대 30으로 바꿨대 그러면 변경점과 후를 신고를 나란히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굵직굵직 나왔네. 니은번개입니다. 저 4번부터 계약의 조건 조건이나 기한도 변경되면 신고한다 안 한다? 한다. 변경신고 대상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근데 정정신청에는 조건 기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입니다. 그죠? 거기는 뭐 잘못 기재되고 그런 건 관련이 없을 거고, 그입니다. 다음, 디귿번. 그 다음에 계약 대상 면적. 면적은 두 군데 다 나란히 나옵니다. 지명 거대할 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옆에 변경 신고에도 나오긴 나오는데 상황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면적 바꿨다, 그입니다. 계약 대상 면적의 변경.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 다음에, 1번 볼까요? 뭐 금액도 돈 전체 금액도 들어간대 중도금, 잔금, 지급일에 변경.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문제 아주 더럽게 성의 없이 냈습니다. 그냥 모두 박스에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문제 내기 꼭 싫으면 이렇게 냅니다. 지문 그냥 다른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아예 그냥 차이점도 신경 쓰지 않고 저기 법전 벗겨다가 그대로 그냥 문제를 만들어놨습니다. 답은 몇 번? 5번. 이것도 아마 기출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정정신청, 변경신고가 나온 적이 있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15번은 그냥 너무 간단하죠. 저런 건 아직 안 넘은 것 같은데 바로 신고 대상이 아닌 것. 부동산에 매매계약 들어가죠. 그 다음에 공급계약 들어가죠. 세대수 이런 거 안 따진다는 겁니다. 공동주택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30주 이상에 대한 공급계약 들어가는데 부동산에 교환계약. 교환계약 들어간다는 건 다 안 들어간다. 교환, 경매 이런 것들은 들어가 안 들어가 판결 이런 것도 안 들어가게 됩니다. 매매만 들어가 라고 해서 16번까지만 보고 이제 그 다음에 뒤에 17번 쭉 뒤에 문제가 좀 많기는 많은데 쭉 한번 보시고 이제 22번부터가 외국인 부동산 취득 거기는 이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문 갈수록 더 안 오시고 그냥 더 안 오시고 정말 너무 그냥 안 오시고 한테 큰일 났습니다. 이제 저기 도서관 가셔갖고 자꾸 안 된다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막 숫자가 들어갖고 이제 막 또 1차만 하신다고 안 오시고 하셔갖고 정말 그냥 이러다가 이제 혼자서 수업하시고 우리 세포 교수님 혼자 수업하셨다는데 그냥 막 교재 집어던지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 오셔갖고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해보겠습니다.